저는 저도 이렇게 방송,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면서 뭐 4월, 5월 달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7월 말, 8월? 8월 정도는 주식 사도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것 같고요. 이제 원자재 가격도 보면 유가도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꺾여 있잖아요. 곡물 가격도 밀 가격 보면 고점에서 한 20% 내려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뭐 2차 가공식품이나 3차 그쵸, 그쵸. 가공식품으로 연결돼서 물가가 올라간 추세로 바뀌는 데에는 시차가 좀 있겠지만 그 정도는 시장에 똑똑한 사람들은 알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알겠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10월, 11월 달에 정치적 이벤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전에 뭐 9월부터 반등한다고 생각하면 8월 정도에는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말씀하셨던 불확실성 변수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저는 최근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직까지 이익 모멘텀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여전히 플러스인데 주가만 마이너스라서 저는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들이 점차 이제 7월, 8월 가면서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월, 8월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2분기 실적 시즌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게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저는 반영됐다고 보는데 아마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또 보면 있잖아요. 이 약한 시장은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약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돌았을 때에는 호재에 민감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해석하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경제 데이터가 나쁘다 그러면 아 그래서 물가 안 안 올라가는 올라가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다음에 약간만 지난주에도 미국 시장 반등할 때 약간 뭐 물가가 꺾이는 모양 뭐 약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오니까 어유 그럼 된거 아니야? 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시장의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데이터를 보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장을 보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시장의 저점을 잡아가고 싶다 하는 욕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맞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저도 그게 걸려요. 뭐냐면, 2분기 실적이 7월 한 중순 넘어가면 미국 나오기 쉽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3분기 가이던스 나올 거 아니에요. 안 좋겠죠. 안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 흐름들을 보면은 2분기까지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네.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으로 2022년 연간 이익 전망치가 좀 꺾이고 있거든요. 아, 또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거의 하향 조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또다시 올해 하반기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가장 걸리긴 하는데, 자, 그러면은 시장이 이 정도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2분기 실적만 나쁘지 않다면 3분기 실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스탠스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2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다. 아,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망치를 좀 내려달라.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2분기 실적을 보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원래 애널리스트는 주가를 보고 나서 실적치를 하향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번에도 최근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반도체를 빼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2분기가요? 네, 2분기가요. 근데 3분기가 나빠질 거라는 거지. 3분기도 이제 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2분기는 뭐 미국도 매크로 데이터를 보면 2분기가 2분기까지는 막 그렇게 괜찮죠. 많이 급격히 꺾이진 맞습니다. 않았으니까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내수가 크니까.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그렇죠. 중요하겠죠. 3분기 가이던스를 보통 이제 미국 회사들이 실적 발표할 때 애널리스트 데이 가이던스. 해갖고 이야기할 때 실적이 뭐 컨센서스 대비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 3분 움직이고 그다음에 3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더 크게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도 생각도 그렇게 보면은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이 떨어지게 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미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다행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만큼 내려온 상황에서 이익 전망치가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을 또 한번 기대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가이던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실적이 괜찮으니까 쌉니다라는 논리가 먹혔는데, 실적이 이제 망가지거나 꺾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논리가 더 약해지고 밸류에이션 밴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7월, 8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그러면 아, 이제 악재는 다 반영했으니까 실적까지 나온 거 아니냐. 네, 거기까지 가고 나면 주식을 사도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뭐 어쨌든 미국 시장이 기준점으로 해서 다른 나라 주식 시장도 움직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계속 비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멀티플이, 밸류에이션이.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하겠다. 근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그런데 아,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이익 조정이 안 됐다. 안 됐죠. 네, 만약에 기업의 이익이 마이너스 조정되기 시작하면,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멀티플 뭐 16배, 17배가 아니라 이게 20배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많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 되게 된다면 2차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그렇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급락을 한 뒤에 반등이 나온 뒤에 2차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말씀하셨던 변수, 경제 지표들이 이제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로 가고,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실적은 레벨 다운되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밸류에이션이 더 내려가는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2차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고민하는 것은 언제쯤이 될까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디 레벨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 만에 하나 7월, 8월 달에 더 급락을 해서 코스피가 2300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사도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랑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둔화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2분기까지는 잘 버텼는데 3, 4분기 때는 급격히 툭툭툭 떨어지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봤던 버텀 라인도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올해 연간 전망을 하고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전망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리바이즈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연준도 바꾸잖아. 네, 작년 말에 올해 2022년은 금리 인상 한번 한다 그랬는데, 지금 몇 프로니? 아니, 얼마 전에 뭐 75BP는 없다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불과 뭐 몇 주 안 돼서 75BP 했으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따라가는 것, 그리고 잘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전망을 해서 이거를 정확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큰 흐름에서의 방향성을 생각해 놓고 이 시점이나 바닥이나 이런 톤을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을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 시장을 지금 이루어지는 거를 해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 네. 이게 맞는 포인트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옐런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늘 물어보면 뭐 지금 파월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보고 판단할 거다. 네, 이런 얘기처럼 마찬가지죠. 뭐 우리 저 이 팀장님도 그렇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몇 개 경제 데이터 놓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오르거나 될 거다. 이거 되게 뭐 안 맞아요. 네.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나 현상을 보고, 네, 그때 말하자면 컨틴전트하게 움직이는, 네,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 얘기 나왔는데, 러시아는 제 소감은 서방이 바보 같아요. 결과적으로 규제를 많이 했는데, 네, 역설적으로 그 규제의 피해는 서방 국가가 다 보는 것 같고요. 유가 올라가고 뭐 가스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피해는 다 보고, 네, 주가도 빠지고. 러시아는 환율이 지금 두 배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움 얘기했지만 2000년대에 모라토리움 왔을 때는, 네, 진짜로 러시아가 디폴트가 났거든요. 돈이 없어서. 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러시아 루블이 엄청나게 절하되고, 네, 그러니까 폭락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던, 네, 거고, 정치의 변화가 왔던, 네, 건데,
지금은 서방이 구조적으로 엮어놨는데 네. 구조적으로 엮어놓은 상태에서의 디폴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디폴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서방 국가가 이게 저 게임 플레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전반적으로 러시아를 네. 옥죄자고 했는데 네. 본인만 당했는데 되돌아서 서로 힘든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되돌릴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근데 누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와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봉합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이도저도 못하고 유럽 몇몇 국가들에서는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완화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예전처럼 어느 하나의 결속력 아니면은 각자 도생이면서도 또 이번에는 합치자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건데 좀 외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조금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러시아는 이번에 돈도 잘 벌고 돈도 많이 벌고 수익성도 높아졌고 그런 반대급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 증시가 제일 좋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정치랑 외교를 보는 개인의 규칙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시장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럴 때 어떤 그 애티튜드를 갖고 어떤 전략과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계속 업데이트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들을 예측하고 전망을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상황에 따른 굉장히 유연한 대응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채널이나 방송들이 있고 뭐 이창원 단장님도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전략적으로 녹여내시고 그리고 또 맞는 자기 투자 스타일과 성향에 맞는 전문가들과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잘 헤쳐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생존 게임 같거든요. 저 같은 생각에는. 근데 분명히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잘 살아남고 내 가지고 있는 가용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반등을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주식 100%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를 잘 활용해서 얼마나 내 가용자산, 현금 보유를 늘릴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나 등락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잘 지키자라는 마인드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자박진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특겠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